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앙금. 안녕하세요, 금닥터님. 저는 의대생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항상 과제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아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비타민을 챙겨주기도 했지만 항상 힘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금닥터님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의대생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20대 한 초중반쯤 되겠죠. 항상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다 그런 거 보면은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마다 다른데 그런 기간 동안에 연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진짜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뭐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대신 그 자리에 좀 가만히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노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의사 생활은 의대생이 가장 여유로운 시기거든요. 사실 공부만 하면 되는 시기니까 의사가 되면 더 바빠요. 책임감이 늘어나고 의대생이라는 시기는 본인 성적만 신경 쓰면 되는 시기지만 의사라는 시기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피부과 같은 경우 남의 피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가 개원을 하면 내 사업장을 책임지고 책임감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책임감 늘어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비단 의대뿐만 아니라 20대의 20살, 21살까지는 의대는 예과고 남자들은 군대 전이 그때는 대부분 사실 다 인생에 가장 많이 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자한테 매달려보고 바람도 당해보고 뭐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반적인 남자 나이가 23, 4, 5 되면은 다들 좀 취업이랑 자기개발 때문에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다 과제, 알바, 일 이런 것 때문에 바빠요. 힘들어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이 제가 볼 때는 그 남자 23부터 한 7 그 구간은 뭐랄까 연애하기에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꿈은 많은 시기거든요. 꿈은 엄청 많은 시기예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겠어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졸업해서 유명한 서전이 되고 싶기도 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부하다 보면 졸업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뭐 개원을 해서 잘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의대는 이제 정해진 길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정해진 길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남자들은 다 고민이 많은 자신감이 좀 없어요. 연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좀 많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 과로 치면 나는 취업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랑 놀아 너무 행복해.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 나중에 먹여 살리고 이러려면 아파트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취업도 잘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는데 아 코인 좀 해볼까? 아 주식을 좀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막 그때쯤 막 투자에 눈 뜨고 그런 시기가 딱 20대 그때거든요.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시기라서 의대는 성적으로 많이 예민해서 다른 전공들은 성적이 다른 전공에 섞어서 듣잖아요. 의대는 자기 동기들끼리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동기들끼리 쟤는 머리가 좋은 애, 쟤는 머리가 안 좋은 애, 쟤는 해도 안 되는 애, 쟤는 안 해도 되는 애, 쟤는 안 하는 애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시선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연애하기 좀 힘든 시기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다수의 20대 중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바라볼 때 내가 막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막 힘들어. 근데 보상 심리라는 거 아니고 집을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밝게만 옆에 있어주고 닥달 안 하고 나 피곤한 거 이해해주고 쉴 때 쉬고 같이 커피 먹고 뭐 밥 먹고 그 정도면은 완벽한 여자친구라고 생각됩니다. 비타민 챙겨주고 남자가 잠만 자고 있어 피곤해가지고 최고 여자친구는 말없이 와서 같이 커피 좀 시켜주고 커피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영화 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엄청 적극적으로 연애하시는 분들도 의사라는 커리어를 하게 되면 될수록 그런 액티브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연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의대생 시절을 만나지 마라. 그런 힘든 시절은 만날 필요 없다. 의대생이 뭐라고 막 그러냐 이러는데 연애라는 건 제가 만 30살인데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산 남자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연애란 안식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안식처 난
진짜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살 때 안식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의대생들은 열심히 사는 편에 속해요. 진짜 열심히 사는 편이에요. 내 여자친구, 장차 나중에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걸 못 버티,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보기 싫어하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못 버티면, 얘는 내가 힘든 것도 못 버티면 나중에 우리 연애를 하면서 더 힘든 일, 우리 애를 가지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집안에 휘청거릴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아플 때도 있을 건데 그것도 못 버티려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생각 드는 거죠.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비타민 챙겨주고 가끔 산책하고 놀고, 그게 최고의 여자친구 아닐까요? 남자 인생의 암흑기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정도부터 취업되기 전까지가 진짜 암흑기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질문자분도 열심히 사는 의대생 남자친구에 맞춰서 본인도 좀 열심히 가꿔야죠. 그러니까 뭐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다른 이제 커리어적인 것도 좀 본인도 가꾸고. 왜냐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뒤처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한 명은 좀 느슨하게 살고 한 명은 좀 열심히 더 살고 그러면서 맞아가고, 그게 연애가 아닐까. 여러 케이스를 보면 본 1, 2때는 사실 연애하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뭐 해줘, 삐져, 갑자기 막 밥 먹다가 삐져, 혹은 뭐 하다가 말꼬리를 잡아 이러면 되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자를 많이 겪고 차이고 이러면서 관점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얼굴보다는 엄청 이뻐도 뭐 해달라고 하거나 막 떠받들어야 되는 여자는 그쯤에서 거의 다 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우리 이제 열심히 사는 20대 앙금덩이들 다들 이제 연애랑 뭐 커리어랑 돈이랑 이런 거 다 고민 중일 텐데, 정답은 없었던 것 같지만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뭐 해달라 응석받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남자애들은 안 받아주더라고. 제 주변에도 받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말투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 그러면 바로 그냥 이별이에요. 얄짤 없더라고요. 서로 잘 성장하는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부사로 맞으면 농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뼈가 좀 파골, 그러니까 뼈가 좀 파괴되는 세포가 활성화돼서 안 좋기 때문에 먹는 걸로, 과하게 먹지 마시고 조금 먹어, 조금.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